여러분 2022년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스트리밍도 하고 여러 영상도 만들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GDR이라는 용어를 작년부터 썼습니다. 개또라이의 약자죠. 사실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또라이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뭐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전해서 실제로 뭔가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은 회사들은 너무나도 많겠죠. 그런 표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GDR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뒤로 계속해서 GDR 캠프, GDR 스트리밍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해야겠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GDR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취업 관련된 영상도 아닌데 지금까지 보는 것 자체가 벌써 GDR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체인지업이나 트래커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커뮤니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식대로 여러 도전도 해보시고 여러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셨던 분들에게 연말 파티를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제 1회 GDR 홈커밍 대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취업할 때는 정말 멋진 GDR이었는데 순간 방심하면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GDR 네트워크라는 곳을 만들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고민도 나누고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저와 함께 가져보는 것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GDR 분들끼리 계속 모여서 성장에 도전하고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커뮤니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GDR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취업은 우리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취업은 시작입니다. 취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건요, 커리어예요, 커리어. 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자극도 필요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혼자 고립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면서 자극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비슷한 직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 장들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였던 GDR 홈커밍 데이 때 짧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도 간단히 좀 나누고 싶습니다. 23년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이 계획을 짜실 때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정리하세요. 피드백도 2022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뭐 매달 뭐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통틀어서 봤을 때 내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 한 가지 원띵입니다. 원띵. 원띵이라는 책도 아주 유명하죠. 그죠? 제 23년 키워드는 원띵입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딱 한 가지. 다른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절대 못 버리는 한 가지 목표가 뭐냐. 그거 하나를 1년을 끌고 가세요. 그러면 매년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급격하게 바뀝니다. 엄청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큰 그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지금 시점에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거를 어쨌든 명문화하세요. 적어 보는 거야. 그리고서 한 해를 딱 돌아보는 내년 이 연말 우리 또 홈커밍 데이 때 또 와가지고 22년도 때 내가 세운 원띵이 이건데 아 이거 내가 진짜 좀 한 것 같다. 아 이거 좀 못한 것 같다. 이거를 피드백 하다 보면 큰 그림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 달에 하는 MT 때는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착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도 좀 읽고 그리고 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큰 그림을 그려가는 좀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큰 그림을 진짜 완성하고 설계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아닌 남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게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건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로 치면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제 목표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니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바뀌면 뭐야 벌써? 여러분 직장 바뀌겠죠? 여러분 직장 바뀌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 바뀌겠지 뭐. 나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지금 홈커밍인데 처음 하는 거 지금 한 30명 모였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분이 400명 넘게 있습니다. 네, 뭐 다 보내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 거의 기계 공장 찍어내듯이 제가 막 지금 GDR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뚜껑 패면서.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이제. 내년 아마 요 모임 때는 건물을 통째로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거기에 모든 걸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를 진짜 얻으려면
그거를 얻었을 때 누가 유익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문성이잖아. 우리 전문성 때문에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통해서 대체 누구를 바꿔줄 거냐고. 거기서 고민하고 목표 수립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그걸 그냥 추상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제목을 딱 한 줄로 정리하고 그걸 목표로 무조건 셋업해야 됩니다.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냥 someday 또는 뭐 이러면 안 돼요. 한 가지로 딱 정해. 그게 원팅이에요. 2023년에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쫙 키워드를 드리자면 규정하는 해로 잡으세요. 정의 내리는 거.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정해야죠? 행복을 정의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딱 한 사람 할 수 있어. 나밖에 못해요. 행복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 가치라는 것, 이런 되게 추상형사들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거, 그거를 현실로 정확히 딱 잡아내세요. 그거가 규정하는 겁니다. 정의 내리는 거. 삶의 모든 영역을 정의 내리세요. 근데 원띵을 정의하는 것을 2023년의 목표로 잡으시기를 정말 중요한, 지금 오늘 홈커밍, 1회 홈커밍 되기 때문에 이걸로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GDR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와 저희 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나 할까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일념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그거 들어가고 나면 더 큰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전하자고 저부터가 GDR이 돼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미쳐서 살고 싶은 제목을 찾는데 도전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가치 있다고 느낄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취업 때문에 한다? 단순히 뭘 하려고 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취업은 반드시 됩니다. 그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려고 여행사도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방송에 계신 모든 분들이 GDR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에는 GDR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우였습니다.